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주 멋진 삶으로 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낙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찔린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무언가 되는 것 같아서 신이 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삶만 남으면 정말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엄청난 실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동안 이들이 꿈꾸어오던 것이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이뤘던 소망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는 날이 되고 성령을 받고 말로다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성령을 받고는 새로운 가옥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받고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해되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고 가는 시간들, 제자들이 오고 가는 공간들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생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런 삶의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정말 멋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알고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성령의 모습을 세찬 바람소리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이 바람 자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결에 닿는 느낌을 통해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람을 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만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성령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처럼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느끼고 또 성령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모습을 마치 형처럼들이 볼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치 불꽃처럼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불의 역할을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불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뜨겁게 달구어버립니다. 달구어서 모양을 해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체질과 각자의 인격과 각자의 성품들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물에 언어의 성분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서로 자랑하는 문화의 장벽도, 서로 자랑하는 인종의 장벽도 모두 다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은 나의 모습들이 다 녹아지고 다 태워진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던 내 전통과 내 습관과 내 생각도 다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다 녹아져 내려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망하시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령에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왜 성령이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미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하셨다고 손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셨다고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이 해치고 서로 헐뜯는다면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자유하게 되었다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아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언어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자랑한다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내 개인의 인격을 앞세우고 내 성품을 앞세운다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와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혜택들을 받을 만큼 받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을 만큼 다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가슴 한 구석은 늘 텅 빈 것 같이 퍼져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당장은 힘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당장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 욕심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텅빈 것 같고 늘 허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10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근데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육체 가늘은 분명합니다. 은행과 더러움입니다. 음란과 우상성기입니다. 마술과 미움입니다. 육체가 늘어진 다툼과 질투입니다. 화내기와 이심입니다. 현가를 위한 분열과 시기입니다. 육체가 늘어진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려니까 때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니까 마치 마술을 한 것 같이 사람들의 눈도 속이는 것입니다. 또 육체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만 우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우선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편의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강조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무능력한 것들이 보충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무지한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수학을 방법도 원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무능력한 것들이 무지한 것들이 채워지고 깨우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악한 영혼을 지배하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술이라는 것이, 담배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녀듭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나 오락이 우리를 위해 좋은 명품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과연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의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성공을 따라갈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할 때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따라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살 때는 시기하고 책동하고 싸우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오히려 그들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 알았고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남들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 살면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면서 지혜가 생기고 성경을 따라가면서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처럼 볼 것입니다. 무척이나 초라하고 무척이나 예수한테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에는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 우리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을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옛모습들, 성도를 태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옛 모습을 태우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람의 사람들을 감겨주시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준비해 놓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우리의 다친 마음들 성령으로 태우시고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버티고 있는 불안한 모습들, 답답한 모습들 성령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왜소하고 볼품없게 보이지만 좁은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에 주님 보시기에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순간순간 고백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